최근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 미스트롯 등을 통해 트로트 열풍이 불면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이 2023년에도 대거 진행되었는데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TV조선의 미스터 트로트 그리고 MBN의 불타는 트롯맨이 있죠. 이 두 프로그램은 서로 경쟁하듯이 비슷한 시기에 방영을 시작했는데요. 미스터 트로트는 2022년 12월 22일 시작하였고 불타는 트롯맨도 2022년 12월 20일 방영을 시작했죠.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성격의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기에 미스터 트롯2와 불타는 트롯맨은 서로 경쟁 프로그램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두 프로그램은 보란 듯이 경쟁을 해나가며 시청률 싸움에 나선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미스터 트롯2 최종의 시청률이 24.0%, 불타는 트롯맨 최종의 시청률이 16.2%로 미스터 트롯2의 시청률이 압도적으로 높았죠. 1회 시청률을 살펴보더라도 미스터 트롯2는 20.2%를 기록했는데요. 반면 불타는 트롯맨은 8.3%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는 미스터 트롯 시리즈가 원조 브랜드 효과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죠. TV조선 미스터 트롯, 미스트롯 시리즈가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불타는 트롯맨보다 더 좋은 시청률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인데요. 미스터 트롯과 불타는 트롯맨에 출연한 출연진들은 시청률과 상관없이 많은 사랑을 받기도 하고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먼저 미스터 트롯2에 출연한 참가자 중 1위인 진을 차지한 대상은 안성훈이었죠. 안성훈은 미스터 트롯선에도 출연한 적이 있는데요. 재도전으로 미스터 트롯2에 출연하고 결승 무대에서 인생곡 미션으로 패티킴의 그대 내 친구여를 불러 마스터 총점 1288점으로 1위를 받아냈습니다. 미스터 트롯2의 안성훈은 준결승전에서도 1위를 기록해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힌 바 있는데요. 결국 생방송 대국민 실시간 문자 투표를 합산한 결과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며 미스터 트롯선의 임영웅에 이어 제2대 우승자가 되었습니다. 우승한 안성훈에게 주어진 상금은 무려 5억 원에 달했죠. 미스터 트롯2의 우승자가 안성훈이었다면 그 뒤를 이어 2위는 박지연, 3위는 진해성이 거머쥐었는데요. 박지연과 진해성도 미스터 트롯2에 출연하는 과정에서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인기를 얻어왔습니다. 2위를 차지한 박지연은 화로 보이스라는 별명을 가진 만큼 뛰어나고 통통 튀는 가창력을 선보였죠. 반면 3위 진해성도 7등에서 3등까지 성적을 끌어올리며 승승장구했고 경연이 끝나자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불타는 트롯맨의 경우 최종 우승은 손태진에게 돌아갔습니다. 손태진에게는 경영 단계마다 상금이 누적되어 우승 후 최종 상금으로 6억 2천만 원이 주어졌죠. 불타는 트롯맨 2위는 신성, 3위는 민수연이 차지를 했습니다. 미스터 트롯2와 불타는 트롯맨이 경영 구도를 만들면서 방영한 만큼 참가자들에 대한 관심과 인기도 엇갈렸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둘러싼 논란들도 피해 가기 어려웠습니다. 미스터 트롯2는 엄청난 시청률을 보이며 시작했으나 특히 논란을 겪게 되죠. 미스터 트롯2 마스터들이 일부 참가자들을 밀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것인데요. 그 이유는 초록뱀이 NM 소속으로 있는 마스터 장윤정, 김희재, 붐과 참가자인 박지연이 같은 소속사라는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박지연은 미스터 트롯2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빠르게 순위를 높여왔기에 특혜 논란이 시작된 것이죠. 이러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박지연은 뛰어난 가창력을 발휘하면서 대중들에게 실력으로 납득시키는 모습을 보였죠. 이렇게 미스터 트롯2는 특혜 논란으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박지연이 자신의 실력으로 잘 극복해 나가면서 논란 속에서도 높은 시청률을 유지하며 프로그램을 종영할 수 있었는데요. 불타는 트롯맨 역시도 미스터 트롯2와 마찬가지로 논란에 휩싸이며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불타는 트롯맨은 참가자 황영웅 때문에 논란을 겪게 되었죠. 불타는 트롯맨에 참가한 황영웅은 강력한 우승 후보로 빠르게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이후에 각종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바로 학교폭력, 문신, 데이트폭력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죠. 황영웅은 먼저 약한 아이들만 골라 괴롭혔다는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계시판에 황영웅이 어린 시절 일진이었고 자신보다 약한 학생들만 골라 괴롭혔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분노했고 불타는 트롯맨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죠. 이에 황영웅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불타는 트롯맨에 계속 출연하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결국 논란이 커지자 황영웅이 사과를 하고 불타는 트롯맨도 황영웅을 하차시키게 되었죠. 불타는 트롯맨의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황영웅이 하차하면서 새로운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는데요. 그 덕에 불타는 트롯맨 1위를 손태진이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불타는 트롯맨과 미스터 트롯2는 둘 다 여러 논란에 휩싸이면서 종영하게 되었죠.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이 많은 인기를 얻었고 수많은 참가자가 참가하다 보니 논란은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두 프로그램은 종편 프로그램임에도 높은 시청률을 달성하면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은 두 프로그램은 후속작으로 스핀오프 프로그램을 시작했죠. 스핀오프 프로그램이란 기존의 작품에서 따로 나온 작품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원래 프로그램에서 파생된 프로그램을 뜻하는 말입니다. 미스터트롯2의 스핀오프 프로그램으로 트랄라라 브라더스가 불타는 트롯맨의 스핀오프 프로그램으로는 불타는 장미단이 시작됐죠.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일 당시에는 미스터트롯2가 불타는 트롯맨에 비하여 높은 시청률을 보이며 경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스핀오프 프로그램에서는 반전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TV조선 예능 프로그램으로 시작된 트랄라 라브라더스는 1부 시청률이 4.7%에 그쳤죠. 2부와 3부에서도 4.7%, 4.0%의 저조한 성적을 거두었는데요. 미스터트롯2의 마지막 시청률이 24.0%인 것을 고려하면 스핀오프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5분의 1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트로트 예능 프로그램의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기존의 마니아층마저 등 돌린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죠. MBN의 불타는 트롯맨의 스핀오프 프로그램인 불타는 장미단은 첫 회 시청률이 5.6%였는데요. 이는 트랄라라 브라더스보다 0.9% 정도 더 높은 수치입니다. 불타는 트롯맨이 미스터 트로트에 비해서 낮은 성적을 보였음에도 스핀오프 프로그램에서는 오히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트로트 예능 프로그램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승자의 팬심이 중요한데요. 미스터 트롯1의 경우 이명웅이 우승을 하고 스핀오프 프로그램으로 사랑의 콜센터가 시작되었을 때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당시 이명웅은 10만 명이 넘는 팬클럽 회원에게 대중적인 지지를 받았죠. 그래서인지 이명웅이 이끄는 사랑의 콜센터는 최고 시청률 23.1%에 도달했는데요. 미스터 트롯2와 불타는 트롯맨의 경우 최종 우승자들이 많은 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서 스핀오프 프로그램이 성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기존의 시청자를 잃은 것은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죠. 이렇게 미스터트롯2와 불타는 트롯맨은 같은 시기에 반영되면서 각종 논란 속에서 경쟁을 해왔는데요. 무사히 두 프로그램이 모두 종영되었고 지금은 전국 투어를 통해 팬들에게 좋은 무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두 프로그램에서 많은 인기를 끈 출연진들이 앞으로 어떤 좋은 모습으로 연예계 활동을 해나갈 것인지 대중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죠. 모든 출연자가 사건 사고 논란 없이 트로트 가수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